류승환 감독의 영화 베테랑이 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됐습니다. 영화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데요. 베테랑이 얽힌 재밌는 뒷이야기를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화 베테랑 흥행 정말 뜨거웠습니다. 천만을 넘어서 이제 1,100만을 넘겼다고요? 그렇습니다. 베테랑은 어제죠. 3일에 8만 7,189명이 들어서 누적 1,127만 9,703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개봉한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 앤트맨의 1위를 빼앗겨서 2015년 최장일위 기록은 29일로 멈췄는데요. 그렇다 해도 개봉 5주차가 됐는데도 여전한 뒷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올여름에는 암살에 이어서 이제 베테랑까지 쌍천만 영화가 탄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극장가가 상당히 뜨거웠어요. 예, 먼저 베테랑을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 영화에 네.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베테랑은 아나무인의 나쁜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재벌 3세를 광역수사대가 결국 잡아내는 영화인데요. 유승환 감독이 베를린 이후 차기작으로 내놓은 영화입니다. 황정민과 유아인, 오달수와 유해진, 장윤주 등이 출연을 했고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전성기 성룡 영화, 뭐 예컨대 폴리스트 스토리 같은 영화나 멜 깁슨의 리셀 웨폰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을 줍니다. 네. 유쾌하고 통쾌하죠. 결국 그런 힘이 베테랑을 암살에 이어 천만 명이 넘게 보게 만든 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운도 따랐습니다. 영화계에선 천만 영화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베테랑은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천만 영화는 하늘이 내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좀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원래 베테랑은 올 여름에 개봉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네. 지난해 3월에 촬영에 들어가서 6월 말에 모든 촬영이 끝마쳤는데요. 그래서 원래 지난해 12월 개봉을 목표로 했었고요. 그러다가 같은 배급사인 CJENM이 국제시장을 12월에 개봉하기로 하면서 베테랑은 자연스럽게 올해 설로 개봉이 바뀌었습니다. 베테랑 측은 이런 일정에 맞춰서 지난해 12월에 일찌감치 등급 심의를 마쳤었고요. 그랬던 베테랑은 다시 5월로 개봉이 연기됐다가 8월 최고 격전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올여름 100억대 텐트폴 영화가 없었던 CJENM이 베테랑이 잘될것 같으니까 개봉을 미뤘던 게 결국은 주요했던 셈입니다. 한해중 가장 관객이 몰리는 여름 시즌에 베테랑을 개봉했는데 결국 그게 터진 것이죠. 사실 베테랑이 천만 영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요. 잘 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려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요. 네. 그도 그럴 것이 경쟁작인 암살은 도둑들로 천만을 맛본 최동훈 감독이 무려 180억 원을 들여 만들었고, 또 베테랑 바로 한주 전에 미션 임파서블 5가 개봉했었으니까요. 60억 원 남짓든 베테랑이 특히 미션 임파서블 5를 거의 2배 가까운 스코어로 따돌릴 줄은 정말 몰랐을 것이고요. 그만큼 베테랑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예, 베테랑을 좀 살펴보면요. 사실 출연 배우들이 류승환 감독의 작품에 이제 출연을 했던 배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베테랑의 흥행 얘기를 할때 이제 새롭게 합류한 유아인 씨 이야기 빼놓을 수 없죠. 눈이 굉장히 아, 반짝반짝 빛나시는데요. 예. 유아인은 베테랑에서 악랄한 재벌 3세 조태호 역할을 맡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인의 힘이 상당히 이 영화 흥행에 도움을 줬습니다. 네. 정말 얄밉게 연기를 잘했는데요. 유아인은 베테랑도 그렇고 어제 기사 시사회를 연 사도도 그렇고 두말할 나위 없는 연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전 유아인이 탁월한 솔리스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무리에 같이 있어도 홀로 외로이 발산하는 연기를 맡겼을 때 가장 두드러진다고 보는데, 네. 베테랑도 그랬고 사도에서도 마침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전체적인 하모니를 이룬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감독이 연출을 잘했기 때문일 테죠. 아무튼 원래는 이 역할이 유아인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 연기가 지금 유아인 씨 맞춤원 연기 같거든요. 사실 유아인 씨 아니었으면 누구였는지 너무 궁금해요.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그 배우가 많이 민망해질 수 있으니까요. 예. 힌트를 조금만 드리자면 정말 잘 나가는 황정민 또래 배우 나이가 상당히 예 많으시네요. 예. 정도고요. 유승환 감독은 처음에 이제 재벌 3세가 아니라 재벌 2세로
기획을 해서 형사 역할의 황정민과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배우가 고사를 해서 결국 설정을 재벌 3세로 바꿨고요. 유아인이 캐스팅되기까지도 쉽지는 않았는데요. 영화 속에선 정확히 묘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래 시나리오에는 유아인이 맡은 재벌 3세 조태우가 자신의 아기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여배우 배를 발로 차서 유산시키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네. 뭐 너무 과하다는 제작자와 주위의 의견으로 영화 속에서 이제 불분명하게 이제 묘사가 됐죠. 아무튼 그런 악역이다 보니까 잘 나가는 젊은 배우들은 다 난색을 표했습니다. CF에 출연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유아인은 바로 오케이를 했고요. 그 덕에 지금의 베테랑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뭐 유아인은 군대 가기 전에 정말 소처럼 일할 생각인 모양인 것 같은데요. 베테랑을 찍을 때 드라마 미래도 같이 찍었었습니다. 낮에는 미래를 찍고 밤에는 베테랑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둘이 너무 다른 역할이었죠. 네. 그런데도 그렇게 둘을 모두 잘 표현해낼 수 있었다는 건 뭐 좋은 배우다. 더 자세히 말하면 아주 좋은 배우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 두 작품이 다 잘 됐잖아요. 그렇죠. 유한 씨 아주 올해 최고의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베테랑 촬영과 관련된 뒷이야기가 더 있다면서요? 일단 유아인 뭐 역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아인의 연기를 처음에는 이제 유승환 감독이 아 이게 맞나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예.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잘생긴 배우랑 처음 연기를 해봐서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게 워낙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제 나쁜 일을 저지니까 이것이 과연 맞나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데요. 아 그렇다가 정웅인이 맡은 화물트럭 운전수를 이제 폭행시키라고 하는 장면을 찍으면서 아 정말 그 때려버리기 싶을 정도로 얄밉게 하는 것을 보고 아, 비로소 확신을 가졌답니다. 네. 아 마지막 명동거리를 이제 질주하는 카 체이싱 장면이 있는데요. 아, 영화 속에서는 이제 무스탕이 이제 유아인이 타는 차로 등장을 하는데 재벌 3세가 보는 것 치고는 너무 이제 급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의견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예. 사실 제작비가 더 있었으면 정말로 더 고급 차로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이제 무스탕이 한계였다고 하고요. 명동 사거리 이제 장면 같은 경우는 유승환 감독과 황정민이 남대문 경찰서장을 찾아가서 어렵게 허락을 받았는데요. 마침 어벤져스2가 한국에서 촬영을 하면서 미국 영화는 잘해주고 한국 영화는 홀대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영화가 결국 훌륭한 경찰 이야기니까 허락이 나서 촬영할 때 경찰 협조도 받았답니다. 예, 이제 뜨거웠던 8월이 지나갔습니다. 베테랑이 계속해서 이런 흥행 열기를 이어서요. 1200만 관객을 모은 암살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예, 암살은 어제까지 1234명이 이제 4만 명이 들었는데요. 베테랑과 약 100만 명 정도 차이가 나고요. 암살은 베테랑보다 2주 앞서 개봉해서 최종 스코어가 이제 계속 높은데요. 이 차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암살도 정말 꾸준히 관객이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베테랑이 좀 더 여력이 있으니까 사도가 개봉하는 9월 둘째 주까지 롱런을 하면 역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앤트맨이 개봉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엄청난 흥행을 할 것 같진 않고요. 특별한 경쟁작이 없으니까 베테랑 기사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암살에 이어서 베테랑까지 올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달궜던 두 작품이 나란히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영화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영화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작품들이 많이 나와주길 기다려보면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일게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